위트 TV. 안녕하세요. 궁극기를 보여드릴 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법고를 하면서 제일 기대하는 것인 신규 궁극기의 이펙트를 보는 것인데요. 능력, 이펙트 모두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 궁극기를 볼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과연 이번에 나온 궁극기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이펙트는 어떨지 같이 보러 가시죠. 뿅. 구독. 먼저 대지마법 궁극기입니다. 더 강력한 장벽을 설치하는 궁극기네요.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한 벽들인 것 같은데 잘 쓰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물마법 궁극기입니다. 이펙트는 상당히 화려하지만 슬로우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범위가 엄청 넓어서 몹이 많은 필드에서 사용하기 좋겠네요. 다음으로 어둠 마법 궁극기입니다. 블랙홀이 소환되는데 상당히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보스 때도 잘 활용이 될지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신규 궁극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궁극기답게 상당히 멋지긴 하네요. 이제 어디서 써야 될지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궁극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